형님, 누님, 동생, 그리고 내 나이 또래 친구들, 어서 오십시오. 오늘은 마지막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한국인은 또 뭐니뭐니 해도 뜨끈한 찌개 아니겠습니까? 집에 있는 야채랑 여러가지 뭐 라면 사리도 하나 넣고요. 여기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저는 라면 사리를 좋아해서 제 건 듬뿍입니다. 아, 참, 김치 빠질 수가 없지요. 오늘 뵙자고 한 이유는 제가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. 잃은 것은 아시다시피 건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. 올해 열심히 일했습니다. 푸드트럭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제 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지요. 경사가 진 곳에서는 푸드트럭을 옮기다가 한번 놓쳐버리면 끝장입니다. 전 나름 젊고 힘도 세다고 생각했는데 혹사시킨 제 몸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정말 낑낑대고 혼자 일을 했어야 했네요. 그러니 무릎이 버틸 리가 없겠지요. 사실 영국에서도 혼자 이동식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고정식은 가끔 있지만요, 혼자 할 수 있는.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. 특히 여기처럼 의료 시스템이 안 좋은 곳에서는 더욱이 말이죠. 하지만 잃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살을 얻었습니다. 뭐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살은 꼭 빼야 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외모 때문에 살을 빼야 해야 했다면 아, 지금은 무릎 때문에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. 뭐 살 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. 두 번째는요, 생활 습관을 얻었습니다. 평소에는 집에서 청소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청소와 설거지, 귀찮게만 느꼈던 일들이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? 마지막으로는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아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. 뭐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? 바로 열정입니다. 예전 영상을 보니 제가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. 난 저렇게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푸드트럭으로 시골 마을만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뭐 한국의 양념치킨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불고기라든지 요 호떡을 제가 하는 이유는 정말 호떡이 진짜 좋은 디저트임에도 불구하고
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부산 그 시야국떡 그리고 동성 대구 동성로에서 포장마차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옛날에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이거고요. 이 호떡을 또 좋아합니다. 그래서 퓨전으로 지금 오늘은 호떡만 하는 날인데 사실 호떡만 하는 날은 뭐 자리세 빼고 이러면은 남는 것도 거의 없어요. 근데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조금 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보람 느끼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예전에 찍었지만 제가 올리지 못한 영상들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 멋지네요. 아 열정적이었네요. 제목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은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. 2022년 더욱 열정적인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. 재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을 찾는 것이 먼저이겠죠. 예전에 호떡 굽던 저를 보세요. 전 역시 저 자리에서 기름칠 좀 해줘야 뽀대가 납니다. 어, 벌써 다 드셨어요? 제 이야기 하다 보니 시간이 후딱 갔네요. 저를 봐주시는 형님, 누님, 동생 그리고 친구들 이상 올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2021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2022년 잘 부탁드립니다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